자, 예선전하고 틀리죠. 자, 결승전은 이렇게 예선 성적 순서대로 일자로 쭉 써서 동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자, 바로 전에 스톱 심의인 선수들 어른들 출발하는 거 봤죠? 삑 소리가 나면은 동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준비. 자, 긴장하고 삑 소리가 나면 출발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출발했다. 출발했다. 자, 2번카가 먼저 나섰네요. 자, 1번카, 2번카. 자, 스톱 비빈. 자, 1위를 했던 1번카, 2번카. 자, 여전히 잘 달리고 있는데 2번카가 선두에 나섰습니다. 2번카가 누굽니까? 정지원 선수. 자, 독정초등학교 소속. 자, 6명의 선수 다 친구입니다. 독정초등학교. 자, 6명의 선수들 전부 비메인 그룹. 자, 2번카가 현재 1위 달리고 있고요. 두 바퀴째 돌았습니다. 5번카도 두 바퀴. 3번카도 두 바퀴. 자, 4번하고 6번은 어디 갔나요? 4번, 6번 아직 한 바퀴도 못 돌았습니다. 4번, 6번. 자, 친구들 쫓아오기 전에 빨리 빨간 선을 향해서 달려오기 바랍니다. 자, 2번카. 아우, 2번카 벌써 세 바퀴 돌았어. 자, 2번카 세 바퀴 돌았습니다. 자, 6번카만 아직 한 바퀴. 자, 5번을 달고 있지만 6번 폼다를 달 5번과 드디어 드디어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제일 빠른 차량인 2번과 2번과 3번과가 제일 빨라서 3번과 4바퀴, 2번과 4바퀴, 5, 1, 3번, 2번, 1번, 1번과까지 4바퀴. 자, 1분 동안에 4바퀴씩 돌았습니다. 자, 역시 초등부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딪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을 해야 됩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딪히지 않고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돌아나가야 됩니다. 자, 3번카 아주 잘하고 있어요. 3번카 박상욱 선수네요. 박상욱 선수 7바퀴째 돌았습니다. 자, 지금 아마 보시는 분 중에 야, 왜 이렇게 조정을 못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한 번도 조정기를 잡아보지 않은 어른들이 지금 조정을 하면 지금 초등부보다 못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성인 클래스처럼 누구나 봐도 놀랄 만큼 주행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선 조종 자동차를 수탈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몇 개월 동안만 자동차를 구입하셔서 집에서 좀 연습을 하고 안마당에서 좀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손에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카펫이 깔려 있어서 아스팔트 경기보다 좀 미끄러운 게 흠인데요. 아직까지도 성인 클래스들은 그립제나 이런 것들을 발라가면서 좀 더 미끄러지지 않는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초등부들은 아직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자기가 생각한 거 이외로 조정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정들을 잘하고 있고요. 아침에 1차전, 2차전, 3차전보다는 결승 라운드에 벌써 몸에 좀 익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부딪히지 않고 잘 주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3분 20초 경과했습니다. 1분 40초 남았고요. 자, 3번카 박상욱 선수 여전히 1위. 자, 2위 차량은 블랙바디 1번카 최원석 선수가 2위로 올라섰고요. 3위가 2번카 정지원, 4위는 5번카 김인성, 5위는 4번카 홍민혁, 6위는 6번카 이종관. 자, 이상의 6명의 선수가 지금 리타이어하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5번카. 네, 아직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4분 30초 경과했는데요.
자, 최고로 잘하는 3번 칸은 16바퀴를 돌았고, 가장 성적이 낮은 6번 칸은 4번 칸, 6번 칸은 9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1등과 꼴등의 차이는 6바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등과 2등은 2바퀴, 2등과 3등도 역시 2바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어느덧 시간은 다 지나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주 준비하시고요.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3번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1위로 들어왔습니다. 3번카 1위. 자, 다음은 1번카가 2등, 2번카가 3등, 5번카가 4등. 자, 나머지는, 자, 5번카 마지막, 5번카 마지막 들어왔습니다. 5번카도 들어왔고요. 모든 선수 경기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